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이곳 인도를 덮치면서 보행자 2명이 숨졌습니다. 최근 5년간 부산의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감소세인 가운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대책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빠른 속도로 질주합니다. 70대가 몰던 차는 인도로 돌진하고 결국 보행자 2명이 숨졌습니다. 지난달에도 70대가 몰던 승용차가 10m 아래로 추락해 3명이 다쳤고 3년 전엔 80대가 몰던 차에 60대 여성과 18개월 된 어린아이가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과실로 드러났습니다. 어느 나이 적정선이 되면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체 능력이 조금 떨어지시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 부산의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는 31만 4천 명으로 전체의 15%입니다. 부산에서 지난 5년간 전체 교통사고가 1,000건 넘게 줄어든 반면 고령 운전자 사고는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해 2,300건을 넘어서 21%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대책 마련은 쉽지 않습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가 시행되곤 있지만 부산의 경우 반납률이 3%대에 그칩니다. 그나마 이 수치는 전국 최고 수준인데 승용차 없이도 불편함 없이 이동 가능한 대중교통망 확충 없이 면허 반납만을 강요하는 것 또한 설득력이 없습니다. 친구들도 보니까 자기가 좀 헷갈리면 스스로 다 그만두더라고. 그래 이제 자기 그 재량에 맡겨야지 사는데도 사니까 차가 없으면 좀 힘들다고. 정부는 5년 전부터 고령 운전자의 경우 면허 갱신 기간을 줄여 적성 검사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실기 시험이 없다 보니 합격률이 99%에 달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합니다. 이에 따라 실기 시험 도입과 함께 운전 가능 시간대와 장소를 한정해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제도 도입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검토 단계입니다. 고속도로만 있고 야간에 실력이 좀 약하신 분들은 주간 운전만 야간 운전을 제한한다든가. 고령화가 더 앞선 일본의 경우는 서포트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포트카는 가속 페달을 정지 페달로 착각해 밟으면 경고음과 함께 자동으로 차가 멈추는 시스템으로 일본은 고령 운전자에게 서포트카만 운전할 수 있는 전용 면허를 발급 중입니다.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악셀레이터를 밟았다. 그러면 이제 그게 장치가 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정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하죠. 하지만 우리나라에 현재 이 기능이 탑재된 차량은 현대의 캐스퍼 단 한 종뿐이고 전용 면허 도입을 위해선 입법과 예산 지원 문제까지 넘을 산이 많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사회적 문제가 아닌 운전자 개인의 문제로 맡겨놓는 사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25%가량이 고령 운전자와 관련한 사고였습니다. 이슈 분석 김윤아입니다.